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레트 화이 레트 프라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깨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자, 오늘은요, 겉조차, 예, 사용하는 겉조차, 이렇게. 겉처럼 말이야. 예. 아, 겅돌이 되다. 겅돌이 되다. 예. 뼈가 앙상해지다. 겅돌이 되다. 겅둥겅둥하다. 겅둥겅둥하다. 예. 겅성드뭇하다. 겉가량하다. 예. 속가량하다. 속가루. 겉가죽. 속가죽. 겉가량하다. 이쁘죠? 예. 겉가량하다. 예. 겉가량하다. 겉모습만 보고 대충 짐작하다. 예. 겉가량하다. 예. 이쁘죠? 예. 겉모습만 보고 대충 짐작하다. 겉가량하다. 이번에는 속가량하다. 마음속으로 대강 헤아려보다. 속가량하다. 아, 이 단어 이쁘네요. 단어 참 이쁘죠? 속가량하다. 마음속으로 대강 헤아려보다. 야, 속가량하다. 이쁘죠? 이쁜 단어가 참 많네요. 겅둥겅둥하다. 긴 다리를 가볍게 들며 방정맞게 자꾸 뛰다. 아, 체신 없이 함부로 자꾸 조금 경솔하게 행동하다. 아, 이게 겅둥겅둥하다. 경솔하게 행동하다. 겅둥겅둥하다. 아, 이쁘죠? 겅성드뭇하다. 많은 수가 듬성듬성 흩어져 있다. 겅성드뭇하다. 이쁘죠? 다 단어들이 예쁩니다. 예. 자,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3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또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나오세요. 짠!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꼬전주님의 사랑하니까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자, 사랑하니까 121입니다. 아, 그대가 왜 이래?
그대가 왜 이렇게 됐어? 최적인데? 최적인데 그래? 자, 뭐야? 왜 이렇게 표현했어? 최적. 자, 그대가 할 필요 없죠. 그대가 할 필요 없죠. 그냥 어느 날은 이뻐 죽겠고, 어느 날은 사랑하니까 미워 죽겠다 할순 없잖아. 사랑하니까 미워 죽겠다 할순 없잖아. 어느 날은 이뻐 죽겠고, 어느 날은 좋아 죽겠고, 어느 날은 사랑스러워 죽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날은 이뻐 죽겠고, 어느 날은 좋아 죽겠고, 어느 날은 사랑스러워 죽겠다. 이래야지. 사랑하니까 미워 죽겠다 하면 안 되지. 사랑하니까. 아, 또 그 사람이야. 그대라고 하라니까. 그대로 통일하라니까. 그대로 통일하라고. 사랑하니까. 그대와 약속. 전철역 내려서 뛰는데. 마음은 저만치 달리고 있는데. 거북이 걸음 한 단어 아니야? 거북이 걸음. 맨 그 자리. 그대와 약속 장소. 전철역 내려서 그대와의 약속 장소로 장소 향해 전철역 열어서 뛰는데 마음은 처음 안치 뛰는 데를 앞에 했으니까 여태 달리지 하지 말고 마음은 저만치 걸음은 마음은 저만치 걸음은 거북이 걸음 요것만 해야지 요것만 해도 되잖아 그대와의 약속 장소 향해 전철역 내려서 뛰는데 마음은 저만치 걸음은 거북이 걸음 거북은 거북이 걸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걸음은 거북이 걸음 걸음은 거북이로 맨날 제자리 걸음 마음은 저만치 걸음은 제자리 걸음 거북이 걸음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 이게 더 낫잖아 마음은 저만치 걸음은 제자리 걸음 이렇게 예. 사랑하니까 123 아, 123 커피잔 앞에 두고 아이 그 사람이라 하지 마라 하니까 그대로 해라니까 응? 왜 그래? 그대와 커피잔 앞에 두고 그대와의 속삭임 듣고 싶은지 긴 모락모락 피워내며 고개 들추어낸다. 커피잔 앞에 두고 커피잔 앞에 두고 그대와의 속삭임 듣고 싶은지 하지 말고 그대와 속삭이며 놈이 긴 모락모락 피워대며
고개 들추어 된다 하면 되잖아. 들추어 된다 이렇게 들추어 돼요. 들추어 됩니다. 그 피찬 앞에 두고 그 대화의 속삭임, 긴 모락모락 피워내며 고개 들추어 됩니다. 긴 모락모락 피워내며 고개 들추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사랑하니까 124. 사랑하니까 124. 노래방에서 나를 향해 부르는 노래. 노래방에서 나를 향해 부르는 노래 듣노라면, 여기는 이제 그대로 했네. 영 나갈 때 리은이 아니여, 리을이여, 리을. 영락 없는 스타 10대 가수. 그냥 가수왕이다 해. 그냥 가수왕이다. 노래방에서 나를 향해 부르는 노래. 듣노라면 안 해도, 노래방에서 나를 향해 부르는 노래, 그대는 영락 없는 가수왕 해도 되잖아. 가수왕. 노래방에서 나를 향해 부르는 노래, 그대는 영락 없는 가수왕. 이렇게. 영락 없는 가수왕. 영락 없는 가수왕. 이렇게. 영락이 이상하다. 이영 아니야, 이영? 영락 없다? 응? 영락 없다가 이영 아니야, 이영? 영락 없다. 조금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조금도 틀리지 않고 꼭 들어맞다. 영락 없다 할 때, 여의 이영이야, 이영. 기억이 아니라. 영락 없는 가수왕. 아치? 영락 없는 이응이야. 영락 없는 이응이야. 이응이야요. 그다음에 이게 사랑하니까 125. 자, 교정문. 사랑하니까 손을 한번 줘봐. 손을 한번 줘봐. 싫다고 하니? 그냥 손금 봐, 준다며 손을 슬쩍 잡아 땡긴다. 손금 보는 척몇 마디 손을 꼭 잡는다. 이래야지. 손꼭 잡아요. 이렇게. 손을 한번 줘봐. 이거 아니지. 그냥 손금 봐준다고 바로 들어가지, 남자들. 손금 봐준다며 내 손금 봐준다며 내손 슬쩍 잡아 땡긴다. 땡겨요. 손금 보는 척 하더니 내 손을 꼭 잡아요. 이렇게. 손금 봐준다며 내손 슬쩍 잡아 땡겨요.
손금 보는 척 하더니 내 손을 꼭 잡아요. 이렇게. 예. 사랑하니까 126 교정문. 네. 밥을 먹으며 칭찬인지 모르게 말을 해요. 칭찬인지 모르게 말을 해요. 그대의 김치찌개 할 때 찌개가 의가 아니라 아이. 에? 김치 찌개 아이라고 아이. 요 개가 의가 아니라 아이라고. 알았지? 어? 알았지? 그대의 김치찌개 맛은 세상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다 해요. 예. 없다 해요. 이렇게. 에, 밥을 먹을 때마다 그대의 김치찌개 맛은 세상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다 해요. 요거 바로 들어가면 되지. 밥을 먹을 때마다 그대의 김치찌개 맛은 세상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다 해요. 이렇게. 예. 자, 사랑하니까 127. 예. 사랑하면 예뻐져요. 노랫말이 쉬어 들어가지. 노랫말처럼 그동안 보았던 것이 새롭고 신나고 예쁘게만 보여 혼자 희죽희죽 웃습니다. 예? 혼자 희죽희죽 웃어요. 예. 사랑하면 예뻐져요. 노랫말처럼 그동안 보았던 것들이 모두 새롭고 신나고 예쁘구만 보여 혼자 희죽희죽 웃어요. 이렇게. 사랑하면 예뻐져요. 노랫말처럼 그동안 보았던 모든 것들이 새롭고 신나고 예쁘게만 보여 혼자 희죽희죽 웃어요. 이렇게. 됐죠? 사랑하니까 128 교정문. 네. 그 사람 또 그 사람이야. 그대라고 했지. 네. 아, 그 사람 하지 말아야겠지. 옛날에 군대 얘기 학창 시절 얘기하는데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뻥칩니다. 같은 말 몇 번째 몇은 묘의 치읓이야. 몇 번째 그냥 다 들어줍니다. 귀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 군대 얘기 학창시절 얘기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뻥칩니다. 같은 말 몇 번째 다 들어줍니다. 뻥친다고 해야 될까? 그냥 요거는 하지 말지. 예? 뻥치는 건 하지 말고 옛날 군대 얘기, 학창시절 얘기 몇 번째 그냥 다 들어줍니다. 귀 살려주기 위해. 예, 이러면 되잖아. 예, 이러면 되죠. 자, 사랑하니까 129 교정문. 예, 자기 젊어서 정말 예뻤는데 나만나 폭삭 늙었어. 그래도 자기보다 이쁜 여자. 그래도 자기보다? 나보다 해야지. 응? 나보다 이쁜 여자 없답니다 해야지. 자기 젊어서 정말 예뻤는데
나만나 폭삭 늙었어. 그래도 나보다 이쁜 여자 없답니다. 이래야지. 맞죠? 사랑하니까 130. 아, 교정권. 아, 또그 사람이야. 그대라고 오라니까. 그대.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자기랑 꼭 만나. 뭐, 그대 할 필요 없지, 그냥.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자기랑 꼭 다시 만나. 결혼하고 꼭 만나. 결혼하고 싶다 합니다. 껌딱지처럼 꼭 붙어 살고 싶다 합니다. 세상이 다시 태어나도 자기랑 꼭 다시 만나 결혼하고 싶다 합니다. 나랑이지, 나랑. 응? 나랑. 세상이 다시 태어나도 나랑 꼭 다시 만나 결혼하고 싶다 합니다. 껌딱지처럼 꼭 붙어 살고 싶다 합니다. 이러면 되죠. 예. 자, 그럼 읽어볼까요? 자, 대단합니다. 예. 자, 121번부터 130번까지 태어났습니다. 나오세요. 자. 사랑하니까 121 꽃연주. 어느 날은 이뻐 죽겠고 어느 날은 좋아 죽겠고 어느 날은 사랑스러워 죽겠다 해요. 이렇게 어느 날은 사랑스러워 죽겠다 해요. 사랑하니까 122 그대와의 약속 장소 향해 전철역 내려서 뛰는데 마음은 저만치 걸음은 제자리 걸음. 사랑하니까 123 커피잔 앞에 두고 그대와의 속삭임 김 모락모락 피워내며 고개 들추어 댑니다. 사랑하니까 124 노래방에서 나를 향해 부르는 노래. 그대는 영락없는 가수왕. 사랑하니까 125 손금 봐준다며 내 손 슬쩍 잡아 땡겨요. 손금 보는 척 하더니 내 손을 꼭 잡아요. 내 손 꼭 잡아요. 내 손 꼭 잡아요. 사랑하니까 126 밥을 먹을 때마다 그대의 김치찌개 맛은 세상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다 해요. 그대의 김치찌개 맛은 세상에서 따라올 게 없다 해야지. 따라올 게. 예. 그대의 김치찌개 맛은 세상에서 따라올 게 없다 해요. 예. 사랑하니까 127. 사랑하면 예뻐져요. 노랫말처럼. 그동안 보았던 모든 것들이 새롭고 신나고 예쁘게만 보여 혼자 희죽희죽 웃어요. 사랑하니까 128. 옛날 군대 얘기, 학창시절 얘기 몇 번째 그냥 다 들어줍니다. 귀 살려주기 위해. 사랑하니까 129. 자기 젊어서 정말 예뻤는데 나만나 폭삭 늙었어. 그래도 나보다 이쁜 여자 없답니다. 사랑하니까 130.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나랑 꼭 다시 만나 결혼하고 싶다 합니다. 껌딱지처럼 꼭 붙어 살고 싶다고 합니다. 예. 됐죠?
네, 500님. 다리양님 많이 아프나요? 아프지 마십시오. 송실님. 네, 다리양님 얼른 쾌차하길 바랍니다. 다리양님, 송실님, 남편 잠들면 제대로 댓글 달게요. 네. 아, 꼬전지님, 그대. 예. 그대. 네, 꼬전지 교수님 교정 감사드려요. 송실님, 사랑하니까 시 정말로 사랑스럽네요. 네. 사랑스럽답니다. 네. 네, 송실님, 서희정님 반가워요. 다리양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리양님, 문우님 오랜만입니다. 다리양님, 저 댓글 못 달아도 이해해 주세요. 서희정님, 다리양님 오랜만이네요. 반가워요. 송실님, 다리양님 반가워요. 꼬전지님, 미움도 사랑이니까 관심이에요. 다리양님, 서희정님, 송실님 감사해요. 서희정님, 꼬전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리양님의 나의 아침입니다. 나의 아침. 네. 자, 나의 아침. 피곤한 눈길이 베란다 밑으로 해야지. 베란다 바라보다 외롭게 걷고 있다. 이렇게 외롭게 걷고 있다. 맞은편 익숙한 집, 지난 계절 화려했던 꽃나무에 앙상하게 상언이 내려 앉아 있다 해야지. 내려 앉아 있다. 아리탐이겠지. 아리탐 접어놓고 부엌 향에 휙 돌아선 마음. 커피 향만 연신 내리고, 밤새 잠못 이루고 끙끙대던 연민도 싹둑 잘라버린다. 겨울이 지나가면 초록의 그리움이 삐쪽 돋아 날 테니까 기름이 삐쭉 돋아 날 테니까 그래야지. 돋아 날 테니까 보급품이 머무는 테이블 위 식어가는 커피잔에 하루를 담아 마신다 해야지. 담아 마신다 이렇게 해야지. 하루를 담아 마신다 이렇게. 자, 나의 아침 교정본입니다. 예. 피곤한 눈길이 베란다. 시골한 육길이 베란다 바라보다 외롭게 걷고 있다. 이렇게. 맞은편 익숙한 집, 지난 계절 화려했던 꽃나무 위에 앙상하게 상언이 내려앉아 있다. 예. 아리탐 접어놓고 부엌 향해 휙 그냥 돌아선 마음. 아리탐 접어놓고 부엌 향해 돌아선 마음. 커피 향만 연신 내리고 밤새 잠못 이루고 끙끙대던 연민도 싹둑 잘라버린다. 이 겨울 지나가면 초록의 그리움이 삐죽 도다 나겠지. 초록 그리움이 삐죽 도다 날 테니까 보급품 머무르는 테이블 위, 식어가는 찻잔, 커피잔 붙여주고, 커피잔에 하루를 담아 마신다. 하루를 좀 이상해. 보급품, 테이블 위, 식어가는 커피잔에 보급품 담아 마신다가 맞지 않아?
보고품 담아 마신다. 이렇게 설렘 머무르는 테이블 위 식어가는 커피잔에 보고품 담아 마신다. 이렇게 이게 더 낫지 않나? 설렘을 썼나? 설렘 썼어? 설렘 안 썼어? 설렘 안 썼으면 됐죠? 읽어볼게요. 나오세요. 나의 아침, 달해양. 피곤한 눈길이 베란다 바라보다 외롭게 걷고 있다. 맞은편 익숙한 집, 신한 계절 화려했던 꽃나무에 앙상하게 상언이 내려앉아 있다. 아리탐 접어놓고 부엌 향해 돌아선 마음, 커피향만 연신 내리고 밤새 잠못 이루고 끙끙대던 연민도 싹둑 잘라버린다. 이 겨울 지나가면 초록 그리움이 삐죽 돋아날 테니까 설렘 머무르는 테이블 위 식어가는 커피잔에 보고품 담아 마신다. 송실님, 사랑하니까 시리즈 정말 사랑스럽네요. 서희정님, 사랑하니까, 아, 그렇군요. 다래양님, 사랑하니까 시리즈 대단합니다. 꺼전주님, 송실님, 중년의 나이, 사랑하니까 웃어요. 예. 오백님, 평범한 부부를 원하는 평범한 부부를 원하는 시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네. 꺼전주님, 사랑시 써서 오늘 남편에게 읽어주었어요. 읽어주면서 교육시켰습니다. 당신도 이리 하라고 바둑만 두며 대답을 안 해요. 네. 서희정님, 꼬전주님, 남편분 행복해 하시겠어요? 다리양님, 드디어 남편이 잠들으심도 감시해서 예방되었어요. 다리양님, 교수님, 교장 감사드립니다. 꼬전주님, 다리양님, 시 갈수록 멋집니다. 네. 500님, 꼬전주님, 평소에 잘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백합향님의 한때. 자, 하나되는 한 단어예요. 하나된. 서희정님, 초록의 그리움, 삐죽 도단할 테니까 표현 좋네요. 네. 아, 하나된 마음, 한적한 오솔길, 무작정 따라 걸을 때 한가로이 떠있던 한 쌍의 백조에 무심히 눈길 주었지 한참을 분주히 움직이던 손 한상 가득 펼쳐놓은 음식들 무언의 침묵 속으로 따스함 흐르고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환대에 가슴 벅차 무어라 형용할 수 없이 행복했지 한입 가득 차오른 정겨움, 한없이 받아먹는 모습에 무엇이 그리 좋은지 하하호호, 햇발도 몰아쓴 쉼 어쩌지 못해 한바구숨 벙긋벙긋 무릎 굽혀 파고들며 한껏 안겨왔지, 한 곳 향한 열정, 한 몸은 한 단어야, 한 몸으로 뒹굴며 무대에 배우 되어 뜨거움 나눌 때 향긋하게 간지리던 달달한 입술, 함께 어우러졌던 짜릿함, 무작정, 무진장 좋았던 추억, 덩그레 남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깊어지는 그리움, 한없는 보고픔, 오늘도 덩그레 하고 여기를 함께 우러진 짜릿함
무진장했던 추억, 무진장 추억, 영 좋았던, 함께 어울렸던 짜릿함, 무진장 좋았던 추억, 이렇게. 그 다음에, 하루 지날수록 깊어지는 그리움, 한없는 보고픔을 또 덩그레, 이게 낫지. 예. 끝에를 덩그레로 끝낸 게 낫잖아요. 자, 한때 교정곡입니다. 한때, 그리움 아닐까? 그리움. 그리움, 한때라고 보면 그리움이 더 낫잖아. 그리움. 하나 된 마음, 한적한 오솔길, 무작정 따라 걸을 때, 한가로이 떠있던 한 쌍의 백조, 무심히 눈길 주었지, 예. 한참 움직이던, 한참 분주히 움직이던, 움직이던, 한창 분주히, 한창 분주히, 한상 가득 펼쳐놓은 음식들, 무언의, 그냥 침묵 속으로, 무언의, 그냥 침묵 속으로 다 싸무르고, 한 번도 받아 본 띄고 적없던 환대의 가슴 박차, 뭐라 형언할 수 없이 행복했지. 한입 가득 차오른 정겨움, 한없이 받아먹는 모습에 무엇이 그리 좋은지 하하호호, 햇발도 몰아쓴 쉼 어쩌지 못해, 한바구음 벙긋벙긋, 무릎굽혀 파고들며 한껏 안겨왔지. 한곳 창한 열정, 한 몸으로 뒹굴며 무대의 배우 되어 뜨거움 나눌 때, 향긋이야말로 향긋이, 향긋이 간지리던 달달함, 그래야지. 달달함, 함께 어우러졌던 짜릿함, 함께 어우러져, 향긋이 간지리던 달달함, 함께 어우러져, 함께 어우러져, 무진장 좋았던 추억, 전자 좋았던 추억, 하루하루 지날수록 깊어지는 그리움, 한없는 짜릿함, 한없는 보고픔, 한없는 짜릿함, 오늘도 덩그레, 짜릿한 보고픔, 짜릿한 보고픔, 짜릿한 보고픔, 오늘 또 덩그레, 이러면 어떨까요? 예. 자,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와라. 그리움인데요. 나오세요. 그리움, 백합향, 하나 된 마음, 한적한 오솔길 무작정 따라 걸을 때, 한걸음이 떠 있던 한 쌍의 백조, 무심히 눈길 주었지. 한참 분주히 한상 가득 펼쳐놓은 음식들, 침묵 속으로 따싸무르고,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환대의 가슴 벅차, 뭐라 형용할 수 없이 행복했지. 한입 가득 차오른 그 정겨움, 한없이 받아먹는 모습에 무엇이 그리 좋은지 하하호호. 햇발도 몰아쉰 숨 어쩌지 못해 한바구음 벙긋벙긋 무릎굽혀 파고들며 한껏 안겨왔지. 한곳 향한 열정 한몸으로 뒹굴며 무대의 배우 되어 뜨거움 나눌 때 향긋이 간지리던 달달함 함께 어우러져 무진정 좋았던 추억 하루하루 지날수록 깊어지는 그리움 짜릿한 보고픔 오늘도 덩그레 예 이러면 되겠죠? 네, 다리양님, 오백님, 중년의 부부가 다 그렇죠, 뭐.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 서희정님, 교수님, 멋진 교정 감사합니다. 네, 자, 열심히 말이죠.
꾸준히 이렇게 시를 쓰시는 분들 참 대단해요. 그렇죠? 예, 꼬전주님, 다량님, 이수님, 시 갈수록 멋져집니다. 오백님, 꼬전주님, 평소에 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희정님, 초록의 그림 삐죽 돋아날 테니까 표현이 좋네요. 다량님, 꼬전주님, 고마워요. 다량님, 서희정님, 고마워요. 오백님, 다량님, 사랑 듬뿍 받는 것 같은데, 저 사랑시 같은 말늘 듣지 않습니까? 예전에 카스 보면 다정한 부부 모습이 젊은 여인들 같던데요. 예. 네. 자량님, 지난날 행복함이 서려있는 그리움이네요. 네. 자, 이번에는 전설의 용님의 수필이 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전설의 용이 수필에 도전했습니다. 네. 자, 제목이 없네요. 제목이 없네요. 자, 전설의 용의 첫 번째 수필입니다. 첫 번째. 자, 앞으로 자주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은 한 번. 사람은 한 번, 사람은 한 번,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봐야 한 단계, 성숙해지고, 진짜 세상 사는 맛을 알고서 철이 드는 것 같다. 사람은 사람은 정말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봐야 하지. 사람은 정말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봐야 한 단계 성숙해지고, 진짜 세상 사는 맛을 알고, 세상 사는 맛을 알고, 철이 드는 것 같다. 철이 드나 보다. 철이 드나 보다. 이렇게. 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일이다. 나는 매년 1월, 정, 초면, 에, 매월 1월, 1월 초, 1월 초. 나는 매월 1월 초. 1월 초가 되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왔다. 검사료가 비싸니까, 자신 있는 데는, 안 하고,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만 골라서 건강검진을 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할 필요 있나? 그냥 위 검사와 대장 검사 그리고 간 정도만 선택해서 받곤 했다. 2002년 1월에도 평상시와 같이 동네 병원에서 위와 대장 그리고 간 검사를 했다. 맨 처음, 간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고, 마지막엔 위 내시경 검사를 했다. 위 내시경 검사는 힘들지만 수면 내시경 검사를 안 하고 목마취만 하고 검사를 했다. 검사를 모두 마치고 의사 앞에서 진료를 기다렸다. 내 순서가 되어, 진료실로 들어가 보니, 여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 의사는 나에게
위내시경 검사를 수면 검사로 하지 않고 아주 잘 봐주더군요 라고 말을 건넸다. 그제서야 나는 이분이 이분이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 분인 줄 알았다. 알았다. 그냥 내시경 그냥 위내시경 검사는 아주 힘든데. 뭐또 그래. 또할 필요 없잖아. 알았다. 말을 건넸다. 이때 들어가면 되지, 이때. 나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슨 검사 결과가 무슨 검사 결과가 나쁜 게 있나? 이렇게 나쁜 게 있나? 별별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래야지. 지나갔다. 드디어 의사 선생님의 입이 떼어졌다, 이래야지. 떼어졌다. 그런데요, 이제 말을 시작하지. 그런데요, 나는 바짝 긴장했다, 그래야지. 긴장했다. 간초음파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어요. 그 순간 내 가슴은 한없이 쪼그라 들었다 이래야지. 들었다. 저희 병원에서는 시설이 없어서 치료가 불가능하고요. 다른 큰 병원으로 가 보세요. 가 보세요. 충격과 불안이 일시에 몰려왔다. 이래야지. 일시에 몰려왔다.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어지러웠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마디 물었다. 간이 어떤데요? 간이 어떤데요? 간이 어떤데요? 나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힘없고 힘없이 작아졌다. 나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한없이 작아졌다. 의사 선생님은 안쓰런 표정을 짓더니 지었다. 의사 선생님은 안쓰런 표정을 지었다.
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간 속에 달걀의 노른자 크기의 덩어리가 보입니다. 나는 힘없이 축 처진 어깨 너머로, 축 처진 어깨로 어깨를 한 채, 말꼬리를 흐렸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진료실을 나온 나는, 진료실을 나온 나는 병원, 주차장으로 걸어 나가며, 하늘을 쳐다봤다. 진료실에서 나온 나는 병원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쳐다봤다. 하늘이 노랬다. 하늘이 노랬다. 하늘이 노랬다. 나는 즉시 집으로 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다. 아내는 많이 놀래서 충격을 아내는 많이 놀래 놀 놀라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러나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런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미안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백년회로 하자고 결혼식 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정말 미안했다. 그날 바로 성남에 있는 검진센터에 들어가서 CT 검사를 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 검사 사진을 들고 청량리에 있는 성모병원을 찾아갔다. 의사는 뭔지 모르지만 일단 절개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바로 그 다음날 입원 준비를 하고 병원 입원 준비를 하고 집을 입원 준비를 하고 집을 나와 그 다음날 집을 나와 입원을 했다 이러지. 아내와 아이들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갖가지 검색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 간암은 예후가 안 좋아서 3개월을 넘기기 힘들다. 간암은 상태에 따라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 간암은 운이 좋으면 1년가량 산다. 1년가량 살수 있다. 갖가지 설들이 이러겠지. 갖가지 설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내 귀에 그런 소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오지 않았다. 어찌됐든 나는 결과적으로 얼마 살지 못하고 어찌됐든 결론은 나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었다. 2002년 2월 28일 운명의 날 나는 병원에 입원해서 우측 간을 절개해서 잘라내는 대수술을 단행했다. 그리고 그리고는 매일 그 운명의 3개월을 초죽음이 되어 기다리는 카운트다운의 시계를 붙잡고 힘겹게 살아갔다. 힘겹게 살아갔다. 병원에서 내려다보는 청량리역 앞 도로 위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금 현재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살아서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살아서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다시 이 세상을 보며 살아가게 해 준다면, 다시는 그 어떤 불평불만도 갖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것 그 자체에 만족하며, 살아가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몇 번이나 하늘 향해 명세하고 또 명세했다. 그 암흑 같은 시간들을 그 맹세하며 그 암흑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 지금은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은 수술을 수술을 잘 마치고 나는 마친 지금은 수술을 잘 마친 나는 수술을 잘 마친 나는 3개월을 넘기고 6개월도 넘기고 1년도 넘기고 3년도 넘기고 운 좋게 이렇게 살아 있다. 좋아야 5년을 넘기고 안심해도 좋다. 이렇게 살아있다. 최소한 5년을 넘겨야 안심해도 된다는데 이렇게 10년을 넘기고 올해 만 17년째 살고 있다. 최소한 5년을 넘겨야 안심해도 된다는데 된다
된다 했는데 이렇게 10년째 넘기고 이렇게 10년째 넘기고 올해만 이렇게 10년 이렇게 아니지 된다고 했는데 올해만 10년째 더 살고 있다. 더 살고 있다. 더 살고 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의 삶 매일매일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다시 덤으로 사는 나의 삶. 다시 덤으로 사는 나의 삶. 그 행복을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다시 덤으로 사는 나의 삶. 그 행복을 나 말고는 아마 나의 삶 그 행복을 아마도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라. 짠. 짠. 네, 다리양님, 지난날 행복함이 서려있는 그리움이네요. 서희정님, 네, 다리양님. 네, 송실님, 백합향님, 멋진 시 잘 감상했습니다. 꼬전지님, 주일 저녁 일찍 먹어 궁금해서 간식 생각나 식탁에 찹쌀떡 있으니 가져다 드세요 했더니 저보고 가져오랍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가져오기 남편 그냥 가서 저보고 가져오라 해서 가지고 와서 왜 그래? 그냥 사이좋게 살아. 서희정님. 송실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꼬전님 그래서 먹었습니다. 꼬전님 보통 부부 평범한 부부가 어떤지 잘 모르겠슈. 예. 다량님 꼬전님 부부 모습이 다 그렇지 않나요? 별다른 부부가 있겠습니까? 아라치님 안녕하세요. 다량님 아라치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라치님 네 반가워요. 서희정님 아라치님 반가워요. 아라치님 교수님 오늘 목소리가 처져 있어요. 어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라이 돌로 히트 와이 로릭 투 와이 스피인 로와 리트 리트 완 안 아파요. 아포리 클리스트 푸리 와인 클리스트 와인 클리스트 와인 안 아파요. 네 다리양님 경쟁적 힘이 넘쳐요. 힘이 넘쳐요. 다리양님 전설의 형님 멋져요. 아 서희정님 전설의 형님 수필 잘 쓰시네요. 멋져요. 작작작. 네, 다리양님, 아픔을 이겨낸 멋진 수필 그렸네요. 다리양님, 교수님, 영웅님, 100세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A party, least 50 wine, 100, a freak, least 50 wine. 네, 100세까지. 예, 1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100세까지,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량님의 자전거네요. 예, 자전거예요. 자전거가 뭐 사연이 있습니까? 자전거. 예, 다량님. 자, 남편이 오늘따라 여행 가는 것을 더 재촉하고 있다. 남편이 오늘따라 여행 가는 걸 더 재촉했다. 그럼 재촉. 끝나고 원점 찍어주세요.
끝나고 원점을 좀 찍어주세요. 예. 마지못해 따라 나서는 발걸음이 족쇄를 마치 족쇄를 채우는 듯 무겁기만 했다. 이렇게 춘천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동그라미 두 개의 추억이 함께 가슴에 파고들어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그때 원점 좀 찍어주라고 제발. 원점을 빼 왜? 그때 남편이 말했다. 화천 산천어 축제장으로 가서 자전거도 한번 타보자. 아니, 내 속을 들여다보다가 한 단어지. 들여다보고 있나? 이렇게. 이렇게. 지난날 첫사랑과 잠실 석천호수 근처를 자전거로 꽤 많이 달렸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 추억에 빠져 또 다른 그리움을 그려놓고서 상생의 나래를 펼치곤 했다. 이렇게. 남편 말에 대답도 건성. 남편 말에 대답도 건성. 드디어 화천에 도착했다. 우리 부부는 곧장 자전거 대여소를 찾아갔다. 2인용 자전거를 빌린다는 남편에게 내가 우겨서 1인용 자전거를 빌렸다. 빌린다는 남편에게 다가가 내가 우겨서 1인용 자전거를 빌렸다. 신분증을 내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여고 시절이 떠올랐다. 여고 1학년 가을이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름대로 채점해 본 결과 채점한 결과에 만족한 우리 칠공주들이 칠공주 칠공주들 칠공주니까 칠공주 우리 칠공주파가 우리 칠공주 칠공주 우리 칠공주 칠공주가 우리 칠공주가 이 칠공주는 하나의 명칭이지. 우리 칠공주가 의기투합했다. 하이킹 가기로 한 것이다. 출발할 때는 두 다리에 힘들이 넘쳤다. 하지만 그 힘은 오래가지 못했다. 돌아올 때는 페달을 돌릴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만신창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시험 기간이라 수면 부족에다 많이 지친 몸, 수면 부족으로 많이 지친 몸이었던 것이다. 그 몸으로 무리를 감행했던 게 문제였다.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아빠가 바로 전화를 받았다. 아, 지금 일어난 상황을 대충 설명했다. 아빠는 그곳에 자전거 맡긴 곳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 찾아보라고 했다. 우리 칠공주는 우선 급한 대로 근처 학교로 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이렇게 2가 있네요. 2가 2로 바로 들어가요. 예, 2로 바로 들어가. 자, 우리가 도착한 중학교 교감 선생님, 우리가 도착한 중학교 교감 선생님은 안동여고에 전화를 걸더니 교감 선생님은 안동역에 전화를 걸더니 우리 신분을 확인한 뒤 자전거 7대를 맡아 주었다. 알고 보면 나라는 존재는 조용하면서도 은근히 말썽을 잘 부렸던 것 같다. 자전거는 그 다음 날 아빠가 용달차 대여해서 실코와 빌린 곳에 반납했다. 남편과 나는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강가를 달렸다. 남편은 2인용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젊은 여인들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그때 장난기 섞인 말 한마디 툭 던졌다. 아름아빠. 그게 그렇게 소원이면 저기 혼자인 여자 많은데 한 명에게 데이트 신청 해봐. 이인용 자전거 데이트 신청해봐. 2인용 자전거로. 그때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아, 제발 말 같은 소리 좀 작작해. 예. 시간은 어스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매서운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다. 자전거 바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유년 시절 자전거 배울 때가 떠올랐다. 작은 오빠는 한 단어예요. 작은 오빠의 자전거가 너무 탐이 난 나는 중학
1학년 때 아빠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랐다. 아빠는 자전거를 배우면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나는 배울 걸 찾다가 배울 것을 찾다가 작은 오빠가 가르쳐 준 곳으로 가봤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내리막길이 있는 곳이었다. 동네가 오해이 맞아. 동네가 의외이 맞다고. 동네 의외이 맞잖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정한 공간. 동네. 내가 의외이라고. 아예이가 아니라고. 동네. 알았지? 동네. 무작정. 아, 오빠가 여럿이니까, 작은 오빠를 써줘야 돼. 무작정 작은 오빠의 자전거를 끌고 그곳으로 갔다. 위에서 올라타면 밑으로 쑥 내려오는 것이 꽤나 재미있었다. 그 재미에 주위를 돌아볼 생각을 미처 못했던 나는 그날 화장실에 빠질 뻔하다. 뻔하다. 그 시절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었다. 길거리에 거적대기 걷으면 분뇨 푸는 길거리에 거적대기 걷으면 분뇨 푸는 곳이 있었다. 분뇨 푸는 곳이 있었다. 그 내리막 끝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 화장실이 길에서 그 집 화장실이 그 꼴이었다 그래야지. 그 꼴이었다. 자전거에 미숙했던 나는 작은 오빠가 뒤에서 손을 떼면 혼자 조종해야 하는데 미처 핸들을 꺾지 못해 화장실로 직행해 버렸다. 당황한 나는 이렇게 이거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박아야지. 당황했다. 이렇게. 다행히 자전거만 화장실에 걸터 앉았고, 나는 그 옆쪽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무릎 얼굴 다 물을 다
무릎 얼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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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릎 얼굴 다 피가 나는데도 남자애들이 쳐다보는 게 창피해서, 곧장 집으로, 내달려 갔다. 곧장 집으로 내달려 갔다. 자, 3까지 해버려요. 자, 교정권, 3부. 내 기억에 엄마 아빠가 처음으로 크게 엄마 아빠가 크게 싸웠던 것 같다. 그날 그럴까? 그날, 내 기억으로는 그날 엄마 아빠가 처음으로 크게 싸웠던 것 같다. 엄마 말인즉슨 왜 딸에게 자전거를 사준다고 약속을 해서 저승으로 만들어 놓느냐고 놓아 놓 만들어 놓느냐고 아빠를 원망했고, 아빠는 요즘 요즘 딸들이 어디 있냐? 요즘 딸들이 어디 있냐? 하고 싶은 거는 다 시켜줘야 한다는, 요즘은 딸들도, 하고 싶은 거는 다 시켜줘야 한다는, 지론이었다. 지론을 펼쳤다. 결국, 두 분이 팽팽하게 싸웠다. 뒤늦게 뛰어온 작은 오빠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작은 오빠는 헉헉거리면서 말했다. 아빠, 창피해서 자전거 그냥 두고 왔어. 창피해서 자전거 그냥 두고 왔어. 그때 아빠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내가 수시로 타던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돌아온 아빠는 내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막내야, 빠지지 않아줘서 화장실에 빠지지 않아줘서 고맙다. 빠지지 않아줘서 고맙다. 그 말을 듣던 엄마가 또한번 소리를 팩 질렀다. 우리 엄마도 아빠에게 소리 지를 때도 있네. 소리 지를 때도 있네. 있네. 예, 있네. 느낌 표현이지. 엄마의 그런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아빠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 또한 아빠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 그다음에 당신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막내 무릎이랑 얼굴은 어떻게 할 거라 해? 어떻게
할 거라예. 할 거라예. 아빠는 엄마에게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보소, 이보소. 이 상태로 화장실까지 빠졌다면 어쩌겠는가? 어쩌겠는가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래야지. 어쩌겠는가 이 사람아. 예. 이보소, 이 상태로 화장실에까지 빠졌다면 어쩌겠는가 이 사람아. 엄마는 어이가 없다는 눈으로 아빠를 한참 째려보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나는 오기가 생겨 기어이 자전거를 배우고 말겠다는 그때 나는 오기가 생겨 기어이 자전거를 배우고 말겠다는 결심을 했다. 아빠 키만 화장실에 빠진 자전거를 꺼내서 아빠가 강가에서 깨끗이 닦아 집으로 끌고 와 작은 오빠에게 건넸다. 작은 오빠는 대구에서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방학 때에만 그 자전거를 탔다. 나는 여름 방학이 끝날 무렵 자전거를 완전히 익혔다 그래야지. 자전거 타기를 완전히 익혔다. 아빠는 약속대로 작은 아빠보다 조금 작은 자전거를 사주었다. 그 추억이 강바람을 타고 나를 따라 다니고 있었다. 달콤했던 추억도 함께 화천 둔지를 달콤했던 추억도 함께 화천 둥지를 달렸다. 매서운 바람마저 내 추억을 매서운 바람도 내 추억을 막지는 못했다. 내 추억을 막지는 못했다. 나는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천의 바람을 가슴에 품은 채, 그리움에 젖어 마구 달리고 또 달렸다. 자전거에서 내려 남편이랑 걸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두 바퀴 중 한 바퀴만 재구시를 못하면 무용지물이듯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었다. 한쪽만의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부부. 어느 한쪽이 희생해야만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까. 책임이란 굴레에서 함께 굴러가야 하는 인생의 바퀴도 희생이 동반해야 하지 않을까. 자녀도 마찬가지일 테지. 자녀
자녀도 마찬가지일 테지. 예, 서로의 마음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만 제자리 지키듯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는가? 한쪽 바퀴에 문제가 생기면 주저앉듯이 우리네 삶도 그렇지 않겠는가? 오늘도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힘차게 두 바퀴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달려. 오늘도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힘차게 두 바퀴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달리고 있다. 오늘도 우리 부부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힘차게 두 바퀴가 한 방향으로 바라보며 달리고 있다. 달리고 있다. 예, 이렇게 해야 되지. 예. 됐죠? 예, 됐죠?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11시 33분이네요. 11시 33분입니다. 네. 자, 여러분의 작품은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오백님, 다량님 수필을 보니까 참 사랑받는 여인 것 같습니다. 귀울 것 같아요. 서희정님, 2인용은 모르겠고요. 3인용 탄 적은 있어요. 균형 잡기가 힘들어 무서웠어요. 예. 네. 출국사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희정님, 출국사님 반갑습니다. 출국사님 반갑습니다, 문은이. 자, 다량님, 출국사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출국사님, 서희정님 반갑습니다. 출국사님, 다량님 반가워요. 서희정님, 다량님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서희정님, 다량님, 부모님 고향이 어디신가요? 제주도 같기도 하고, 부산 같기도 하고. 안동입니다. 안동 토박이. 안동. 안동 토박입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다량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다량님, 문의님 지루하게 해서 죄송해요. 서희정님, 자전거 수필 좋네요. 짝짝짝. 네. 자, 여러분 작품 다 했나요? 네, 여러분 작품. 안 한 분 있어요? 네, 안 한 분. 안 한 분 있나요? 네, 출구육상님 작품 보낸 거 있나요? 네. 오사행님, 요즘 동화 안 써요? 네. 송실님, 잠자고 있어요? 아라치님, 작품 보내세요. 네. 오백님, 아, 회의행 갔다 오면 수필을 써야지. 수필. 이제 오백님 수필이 나올 때가 됐죠. 네.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냐고? 이 방송에 보면 글을 올릴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 보내든지 아니면 낭만 대통령의 카톡으로 보내든지. 예, 보내야 돼요. 예. 오백님 가을부터 무슨 가을부터야? 지금부터 해. 당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을 올리면 돼. 게시판에다 그냥 올린다고. 아니, 카톡에 올리듯이 올리면 되고. 그 있잖아. 그 카페에 글 올리듯이 올리면 돼요. 왜 안 보여? 그 게시판에 보면 보이잖아. 글을 올릴 자리가 있어요. 아, 얘기처럼 그러지 말고 좀 찾아봐. 나이가 몇인데. 안 보이기는 뭐 안 보여. 네, 지금 보내도 되고요. 예. 네, 지금 보내면 됩니다. 네, 지금 보내도 됩니다. 네,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그 게시판에 보내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보내도 됩니다. 네. 채팅창에 보내도 됩니다. 알았죠? 예.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의 부산 문학을 판 당선작들을 좀 해드릴까요? 예.
부산 문학을판 당선작들,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낸 작품들 안 한 분들 없죠? 다 했죠? 예. 근데, 업을 안 했어. 업을, 5542님하고 7963님밖에 안 했어. 왜 업을 안 해주는 거야? 응? 다리양님 했고, 꿈가백님, 7963님, 5542님, 나머지는 뭐해? 자, 서희정님, 500님 해줬고, 예, 인제서 해. 말 안 해도 좀 해줘봐. 서희정님, 잊으슈. 꿈과백님, 반갑슈. 반갑슈. 자, 여러분이 작품이 올릴 때까지, 자, 부산 문학을 판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문학을 판 당선작들. 봄의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라. 당선작이에요. 예. 봄의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라. 예. 그다음에 멸치금을 후리는 손에 반짝이는 생명에 비치어. 이게 당선작이에요. 멸치금을 후리는 손에 반짝이는 생명에 비치어. 이렇게. 예. 네. 자, 제 몸에 화르르 꽃물 드는 줄도 모르고 불타는 영산홍에 취해서. 이것도 당선작이에요. 예. 제 몸에 화르르 꽃물 드는 줄도 모르고 불타는 영산홍에 취해서. 이렇게. 오여 털고 있나라. 봄바람 그냥 가실라. 이것도 당선작이에요. 어여 털고 있나라. 봄바람 그냥 가실라.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당선작. 가보지 않는 세상으로 나서는 용기 있는 새싸가 넌 참 대단해. 이것도 당선작이에요. 가보지 않는 세상으로 나서는 용기 있는 새싸가 넌 참 대단해. 이것도 당선작이에요. 강줄기 갈대 사이로 봄바람 물결 따라 마음 흐르네. 이것도 당선작이에요. 강줄기 갈대 사이로 봄바람 물결 따라 마음 흐르네. 이것도 당선작이에요. 자, 겨울의 다음이 봄이라면 봄의 다음은 희망이다. 이것도 당선작이에요. 겨울의 다음이 봄이라면 봄의 다음은 희망이다. 이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 봄은 온다. 그 말이에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봄은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팀의 다리양님이 당선된 게 하나 있어요. 다리양님의 당선작. 긴긴 시간 숨죽이며 떨고 있더니 드디어 푸른 꿈옷 입고 왔구나. 이렇게 당선된 거예요. 다리양님, 긴긴 시간 숨죽이며 떨고 있더니 드디어 푸른 꿈옷 입고 왔구나. 이렇게. 예. 꼬리 짧은 버들 강아지들이 짖고 있다. 누가 오는가 봅니다. 이것도 당선작이에요. 이쁘죠? 예. 꼬리 짧은 버들 강아지들이 짖고 있다. 누가 오는가 봅니다. 이것도 당선작이에요. 꿈가백님, 괜찮아요. 아직 설만해요. 희 선물해 주신 백이 덕분에 편했어요. 고마워요. 무엇이 쓸만하다고? 목적어를 대봐. 목적어. 무엇이 쓸만해? 콧구멍이? 콧구멍이? 눈썹이? 눈썹이 쓸만하다고? 아니면 눈동자가? 눈동자가 쓸만하다고? 목적어를 말하라고. 목적어를. 다리양님, 꿈백언니, 저는 백에 이리와. 베개를 갖다가, 봐봐, 베개를 뭐라고 썼냐면, 베개, 이렇게 썼지? 베개 할 때 개가, 베개.
베개가 배는 어예이고 개는 아예이라니까 봐봐 베개 베개가 배가 배가 배는 어예이고 개는 아예이라고 알았지? 아직도 베개를 갖다가 개를 어예이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봐봐 꿈과백님도 베개를 배를 어예이에다가 개도 어예이를 쓰고 있어. 이리 와. 꿈과백님 이리 와. 다량님 이리 와. 이리 와. 아직도 자기가 베는 베개를 표현을 틀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한대 맞아. 목 아프니까 팔 들고 있겠습니다. 그래, 팔. 한쪽만 들어, 한쪽만. 꿈과백님 한쪽만 들어. 두손 들면 아프니까 한쪽만 들고 있어. 5분 가. 알았지? 앞으로 베개 틀리면 손 들고 있어야 돼. 다량님, 컴퓨터 속으로 어떻게 가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그냥 고개를 박아. 컴퓨터를 팍 박아, 그냥. 예. 꽃이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아이고, 멋지죠? 멋지죠? 자. 꽃이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이것도 당선작이에요. 예. 자, 꽃을 꺾어들고 그대에게 물어요. 제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것도 당선작이에요. 예. 꽃을 꺾어들고 그대에게 물어요. 예. 제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렇게. 또 당선작. 노랑 제비꽃 하나가 피기 위해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 예. 통째로 필요하다. 베개 앞으로 틀리지 마. 떨어진 꽃잎 하나가 가만히 볼에 대어보는 봄날 오후. 이것도 당선자예요. 떨어진 꽃잎 하나 가만히 볼에 대어보는 봄날 오후. 이렇게. 자, 봄꽃 피는 날난 알았습니다. 그대가 나를 보고 활짝 웃는 이유를. 이것도 당선자예요. 봄꽃 피는 날, 난 알았습니다. 그대가 나를 보고 활짝 웃는 이유를 이렇게. 봄은 땅과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싹을 틔웠다. 이렇게. 예쁜 생각 한번 할 적마다 예쁜 꽃잎이 하나씩 돋아난다지. 이것도 당선자. 햇빛이 너무 맑아 눈물 납니다. 살아있구나 느끼니 눈물 납니다. 이것도 당선자. 우리가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대는 나에게 다가올 봄이다. 우리가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대는 나에게 다가올 봄이다.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이렇게. 2014년 당선자. 애들아, 어서 와밥 먹자. 조물조물 묻힌 봄나물 숨 넘어간다. 이렇게. 알았죠? 예, 이렇게 쓰시면 당선작이 됩니다. 예, 알았죠? 다리왕님, 이치로사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꿈과백님, 자야님 까꿍. 이치로사님 살짝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왜 살짝 들어와? 좀 지각하지 말아줘. 이치로사님 지각 좀 하지 말라고. 결석 좀 말고. 4년만 결석하지 말고. 문장력 기르자니까. 진짜 말안 들어. 말안 들어. 이치로사님 까꿍 꿈뱅이 꿈뱅 꼬전주님 봄의 약속이 이뻐요. 예. 꿈과백님 잘 왔어요. 자야님 까까꿍 서희정님 이치로사님 반갑습니다. 이치로사님 감사합니다. 다리양님 일주일 결석해서 죄송합니다. 결석 좀 말아 좀 제발. 500님 결석하지 마. 이제 회의 여행 아니 회의 여행 가서도 방송 들어올 수 있잖아. 왜 결석해? 아, 저기 두바이에서도 들어오고 앙골라에서 들어오고 캐나다에서도 들어오는데 일본 다 들어와. 홍콩 들어와. 안 들어온 데가 없어. 인터넷 되면 다 들어오더만. 500님은 뭐해? 해외여행 가면 들어와. 이치로사님 지각 결석 대상 접니다. 학교에 그 여고 시절에 그 학생회장이었잖아. 이치로사님. 그저 학생회장 답게 행동해요. 지각 결석하면 학생회장 답지 않잖아.
알았지? 7963님, 2754님, 반가워요. 다량님, 벤츠가 막아서 할수 없었어요. 벤츠 주인을 혼내주세요. 벤츠 이리와! 벤츠 이리와! 벤츠가 뭐야? 먹을 거야? 야, 2754님, 7963님, 감사해요. 꼬전주님, 2754님, 반갑습니다. 7963님, 꼬전주님, 반가워요. 2754님, 아니옵니다, 교수님. 학생회장 맞잖아. 고등학교 때. 연대장이었잖아. 내가 다 알아. 꿈가백님, 알겠습니다. 네. 내가 다 알아. 2754님, 고등학교 때 연대장이었다는 건 내가 알아. 내가 알아봤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읽고, 여러분의 작품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월간지 문학공간 특선 시리즈 세 번째, 하동평사리 박덕은. 나오세요. 하동평사리 박덕은. 마을 어귀에 무명천 같은 고요 하나 놓여 있다. 어머니의 비밀처럼. 시실과 날실 닮은 메다리 봄빛이 기웃거리고 오래 치병 앓은 얼룩이 지쳐 웅크리고 있다. 빈 껍데기처럼 막내딸 집에서 길게 묵어 한동안 녹이 쓴 안주머니. 깡마른 겨울잠에 뒤척이는 지푸라기들이 거죽만 남은 아랫도리를 휑하니 드러낸 채 누워있고, 밑단이 잘린 볕벌이는 거친 낮빛으로 납작하게 엎드려 숨을 몰아쉬고, 숫자를 헐어낼수록 길은 창백하게 말려 들어간다. 흐릿한 그녀는 속이 꽉찬 가을거지를 한 술도 뜨지 못하고, 기침 소리만 허공 속으로 연신 감추고 있다. 너덜너덜한 실밥 위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든 흔적이 어둡고 비릿하다. 섬진강이 엎질러 놓은 수많은 강바람에 온통 물들어 차리 털고 일어선 어느 아침, 꼼꼼하게 파금질된 논두렁이 갑작스레 불을 당긴 것마냥 환하고, 밥풀 하나 흘리지 않고 퍼 담은 안개 자욱한 들판이 손때 묻은 무늬처럼 청겹다. 움막 같은 생을 끌고 가기엔 애 터지게 가느다란 그녀의 발목. 이제는 제법 짱짱해져 논바닥 갈아엎은 새날처럼 불쑥 튀어나온다. 흐뭇한 날숨이 반짝거리고 깜깜한 벽을 향해 가늘게 누웠던 뜨겁고 애달픈 것들이 끝까지 쥐고 있는 하루. 그 만질 수 없는 것들이 볍씹처럼 자라고 있다. 겹겹이 시침질한 아픈 추억들, 눈물에 섞여 옅어지고 깜박 졸다가 떨어진 햇발, 이마를 스쳐 푸르름에 닿았는지, 또한번 출렁이는 간절한 오울, 들녘은 터질 듯 빵빵하다. 대학님, 2754님, 제가 좀 서쳤나 봐요. 아가씨 때는 조용히 했는데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작은 체구였어요. 2754님, 대학님, 예나 지금이나 짱입니다. 대학님, 2754님, 부끄러워요. 그런데 보고 싶네요. 모습이 눈에 선해요. 예. 2754님, 언제 들어도 좋은 교수님 작품, 짝짝짝. Thank you. A party list filled wine. Thank you. A party Christ filled. A free Christ party. Thank you. 감사합니다. 다리양님 교수님 작품을 들을수록 가슴이 촉촉이 파고들어요. Thank you. A party blessed party. Quick ride. Thank you. 자, 거초차 붙여요. 사용하는 띠고 거초차. 거처럼 띠고 말이야. 겅돌이 되다. 겅돌이 되다. 뼈가 양상해지다. 겅둥겅둥하다. 겅성드뭇하다. 겉가량하다. 아, 속가량하다.
찾아보세요. 겉가루, 솥가루, 겉가죽, 속가죽. 네, 오늘 다룬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네,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백합향, 하나 된 마음, 한적한 오솔길 무작정 따라 걸을 때 한가로 떠있던 한 쌍의 백조 무심히 눈길 주었지. 한참 분주히 한상 가득 펼쳐놓은 음식들 침묵 속으로 따사무르고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환대의 가슴 벅차 뭐라 형용할 수 없이 행복했지. 한입 가득 차오른 청겨움, 한없이 받아먹는 모습에 무엇이 그리 좋은지 하하호호. 햇발도 몰아쓴 쉼 어쩌지 못해 한바구음 벙긋벙긋 무릎 굽혀 파고들며 한껏 안겨왔지. 한곳 향한 열정 한몸으로 뒹굴며 무대에 배우되어 뜨겁 나눌 때 향긋이 간절히든 달달함 함께 우러져 무진장 좋았던 추억, 하루하루 지날수록 깊어지는 그리움, 짜릿한 보고픔 오늘도 덩그레. 사랑하니까 120일 꽃연주. 어느 날은 이뻐 죽겠고 어느 날은 좋아 죽겠고 어느 날은 사랑스러워 죽겠다 해요. 사랑하니까 112. 그대와의 약속 장소 향해 천철역 내려서 뛰는데 마음은 저만치 걸음은 제자리 걸음. 사랑하니까 123. 커피잔 앞에 두고 그대와의 속삭임 긴 모락모락 피워내며 고개 들추어 댑니다. 사랑하니까 124. 노래방에서 나를 향해 부르는 노래 그대는 영락없는 가수왕. 사랑하니까 125. 손금 봐준다며 내 손 슬쩍 잡아 땡겨요. 손금 보는 척 하더니 내 손 꼭 잡아요. 사랑하니까 126. 밥을 먹을 때마다 그대의 김치찌개 맛은 세상에서 따라올 게 없다예요. 사랑하니까 127.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노래말처럼 그동안 보았던 모든 것들이 새롭고 신나고 예쁘게만 보여 혼자 희죽희죽 웃어요. 사랑하니까 128. 옛날 군대 얘기, 학창시절 얘기 몇 번째 그냥 다 들어줍니다. 키 살려주기 위해. 사랑하니까 129. 자기 젊어서 정말 예뻤는데 나 만나 폭삭 늙었어. 그래도 나보다 이쁜 여자 없다 합니다. 사랑하니까 130.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나랑 꼭 다시 만나 결혼하고 싶다 합니다. 껌딱지처럼 딱 꼭 붙어 살고 싶다고 합니다. 나의 아침 달해양. 피곤한 눈길이 베란다 바라보다 외롭게 걷고 있다. 맞은편 익숙한 집 지난 계절 화려했던 꽃나무에 앙상하게 상은이 내려앉아 있다. 아리탐 접어놓고 부엌 향해 돌아선 마음 커피향만 연신 내리고 밤새 잠못 이루고 끙끙대던 연민도 싹둑 잘라버린다. 2개월 지나가면 초록 그리움이 삐죽 돋아날 테니까 설렘 머무르는 테이블 위 식어가는 커피잔에 복고품 담아 마신다. 다 했나요? 자, 수필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했는 것 같은데요. 네, 다 했죠? 네, 서희정님 감사합니다. 다리양님, 이치로사님, 서희정님 시심 예뻐요. 다리양님 사랑하니까 예쁜 시집 기대가 됩니다. 네, 서희정님, 이치로사님 격려 감사합니다. 꿈과백님, 희정님 그리움 시 예뻐요. 꼬전주님, 7963님 반갑습니다. 꿈과백님, 연주님 사랑하니까 시 최고입니다. 서희정님, 꿈과백님 감사합니다. 다리양님, 꼬전주님 저도 누군가 사랑해야 할까봐요. 예뻐지게요. 뭐야? 한편 사랑하고 있잖아. 이치로사님 사랑하니까 고전주님 좋아요 짝짝짝. 이치로사님 다리양님 예쁜 시심 여전하네요 짝짝짝. 꿈바백님 다리양님 멋져요. 와 멋져요. 다리양님 아직 12시 안 되어서 업을 못해요. 아 업을 못한다고? 알겠슈. 다리양님 이치로사님 아 꿈백언니 고마워요. 다리양님 아, 남편 말고요. 남편이면 충분하지. 이치로사님 다리양님 아프시다는데 빨리 쾌차하세요. 파이팅. 네. 자, 4분 남았네요. 4분 남았어요. 자, 지금 업 안 하신 분들은 업을 하시고, 자, 4분 남았어요. 4분 동안에, 수상작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편의 시상작들. 네. 호수아비, 박범우.
박범우가 닉네임을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는데? 허수아비, 박범우, 쇠퇴 쫓으라 했는데 친구 그리며 서 있다. 하루 종일 한 발로 묘기 부리며 서 있다. 새가 귀찮아서 그냥 팔 벌리고 서 있다. 사람이랑 놀고 싶은데 못 놀아서 슬프다. 사람하고 얘기하며 놀고 싶다. 자, 박부모의 형, 박건우. 아동 문학대전 문학상 수상작, 비. 저벅저벅, 무슨 소리지? 엄마 발자국 소리인가? 벌컥 문 열고 나가보니 주룩주룩 비가 걸어다니고 있어요.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왔나봐요. 토독토독, 동생이 왔나? 벌컥 창문 열어보니 또 빗방울이네요. 나도 빗방울과 손잡고 물 위를 걷고 싶어요. 나무 위도 지붕 위도 걸어다니고 싶어요. 네. 샘터 시조문학상 장원 수상작, 바느질, 김부배. 한평생 울음 터진 밤길을 꿰매면서 해지고 뒤엉켜 버겁게 감긴 물살, 여러 겹 덧댄 박음질, 주름 잡힌 그리움. 한평생 울음 터진 삼사, 밤길을 꿰매면서 삼사, 해지고 뒤엉켜 삼사, 버겁게 감긴 물살 삼사, 여러 겹 덧댄 박음질 삼오, 주름 잡힌 그리움 사삼. 네. 이번에는 샘터 시조문학상 장훈 수상작, 꿈고박이 백님의 배꼽입니다. 툭툭툭 밭길질에 숨소리 멈춘 자리, 그 절벽 끝자락에 한 송이 끝을 보내. 지금은 어머니 마음 그리움만 떠돌 뿐. 툭툭툭 밭길질에 삼사, 숨소리 멈춘 자리 삼사, 그 절벽 끝자락에 삼사, 한 송이 끝을 보내 삼사, 지금은 어머니 마음 삼오, 그리움만 떠돌 뿐 사삼. 네. 이번에는 샘터 시조문학상 장훈 수상작, 다리앙님의 짝사랑. 노을빛 쩡쩡 물든 애틋함 앞에 두고 슬며시 손 내밀면 왜 멀리 달아날까? 한 발도 내딛지 못해 까맣게 탄 산근을, 노을빛 쩡쩡 물든 삼사, 애틋함 앞에 두고 삼사, 슬며시 손 내밀면 삼사, 왜 멀리 달아날까 삼사, 한 발도 내딛지 못해 삼오, 까맣게 탄 산근을 사삼. 재밌죠? 우리 팀의 수상작들을 읽으니까 재밌죠? 예. 우리 팀도 이렇게 장원 수상을 할수 있다는 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파리레스트 필이 와인. 안 그래요? 어포리클레스트 와인. 안 그래요? 어쿠리클레스트 와인. 안 그래요? 다리양님, 오상님, 더블로 사랑할래요? 네, 서희정님. 네, 다리양님, 서로서로 많이 사랑할게요. 사랑하게요. 다리양님, 모든 모녀님들 많이 많이 사랑해서 중년의 미인 될까봐요. 이치로사님, 꿈방희님, 수상작들이 너무 멋져요. 다리양님, 꼬전주님, 사랑하니까 너무 멋지시, 멋져요. 오사장님, 짝짝짝, 수상작들 좋아요. 오치, 이치로사님, 와, 다리양님, 샘터 수상작, 멋집니다. 짝짝짝. 아라치님, 다들 글들을 잘 쓰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뭐, 글 못쓸줄 알았어? 우리 팀들 문학상 수상자들이에요. 꿈과백님이 수상작이 7개인가요? 다량님이 9개, 문학상 수상. 7963님이 지금 몇 개예요? 오상님이 3개인가요? 서희정님이 9개죠. 서희정님 문학상 9개. 이치로사님이 문학상이 3개죠. 송실님이 1개인가요? 500님이 몇 개야? 아라치님 몇 개야? 꽃원주님이 몇 개야? 여튼 뭐 지금 꿈고백님이 시집이 있고요, 다량님 시집이 2권, 오사익님이 시집이 있고요, 동화집 준비하고 있고요, 서희정님 준비하고 있고, 이치로사님 준비하고 있고요, 송실님 준비하고 있고요. 500님은 가을부터 한다는데 지금부터 하세요. 예. 아라치님은 이번에 책이 나오죠. 예. 산문집이 나온다고 그래요. 예. 꽃원주님, 사랑하니까 시집이 곧 나올 것 같고요. 예. 네. 자, 아라치님, 아하. 서희정님, 네, 다량님,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뭐, 뭐.
뭔데? 뭔데? 뭐의 좋은 생각이라고? 뭘, 뭘? 뭐라고? 뭐라겠는데? 아, 서희장님, 다리양님, 몇 년 후에 못 알아보게 되면 어떡하죠? 못 알아보면 뭐 박수치면 되지. 다리양님, 교수님이 계셔서 수상한 거죠, 뭐. 다리양님, 시장님, 제가 알아볼게요. 뭘. 아, 꿈가비님, 네. 아주 좋아요. 우리 팀 수상작들이 아주 좋아요. 아, 이치로사님, 연인 그림 멋져요, 교수님. 연인 그림. 연인지, 연인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아? 어? 어떻게 알아? 꽃전지님, 다리양님, 수상. 이수진님, 수상작 시조 이뻐요. 예. 아, 아라치님, 아하. 서희정님, 네, 다리양님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뭐, 뭐시. 다리양님, 땡큐, 땡큐. 문어님, 감사합니다. 아라치님, 그럼 상금도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상금 받지. 상금 받지. 낭만 대통령 일곱 개 받아가지고 상금 모아놨지. 통장에다 따로 모아놨지. 아, 우리 팀에 그 전통이 있어요. 우리 팀의 문학상, 전국구 문학상 수상을 33개 하잖아요. 33개를 탄 사람에게는 낭만 대통령이 그 신권 있잖아요. 한 번도 손대지 않는 신권 33만 원 하고, 그리고 트로피, 그 가장 멋진 트로피 12만 원짜리 그 트로피를 선물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문학상 수상을 33개째 하면, 지금 우리 팀이 푸르노스님이 15개, 오로라님 15개, 첫사랑님이 11개, 그리고 백합향님이 9개, 그리고 다리향님이 8개. 지금 굉장히 많죠. 우리 저 누구죠? 꿈가백님이 지금 7개인가요? 예. 뭐 쟁쟁합니다. 예, 쟁쟁합니다. 이런 분들이 33개째 이제 상을 타면 낭만 대통령이 신권 33만 원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트로피 12만 원짜리 선물해 드립니다. 알았죠? 예, 이거 꼭 타세요. 신권이라니까, 신권. 한 번도 안쓴 신권. 어? 그 진짜 타. 내가 이제 상금을 타 가지고 모아 놓은 거야. 예, 타 가세요. 아라치님, 상금을 받았나요? 뭐 받았지, 당연히. 예. 다리양님, 꽃연주님, 사랑하니까 다리양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집.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치로사님, 대단한 님들 멋져요. 다리양님, 아라치님, 상금 떠나서 영광이죠. 꿈가백님, 네, 상금이 있습니다. 아라치님. 아, 서희정님, 교수님 그림 멋지네요. 다리양님, 교수님, 저 여인은 누구예요? 내 딸이다. 딸. 도터. 도터. 아, far illest friend is my daughter. 아라치님, 근데 정말 저 그림들 직접,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아라치님은 꼭 물어봐. 저 그림 진짜 그린 거냐? 그러면 누가 그려? 누가 그려? 내가 그리지. 진짜 이상해. 아니, 꼭그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꿈가백님, 아라치님, 치는데 오타 나네요. 알았지라니까? 다리양님, 딸과 노을이 진 곳에서 기타 연주할까요? 왜? 딸과 기타 연주할 수 있는 거지? 다리양님, 교수님, 그 상금으로 밴쿠버 가시면 되겠네요. 싫어! 싫어. 싫어. 밴쿠버 가면 다돈 떨어져 버려. 그, 모아놨다 상금 줄 거야. 안 돼. 안 된다고. 꿈가백님, 12시 됐어요. 업하세요. 네, 업좀 해주세요. 업좀 해주세요. 이 업이 BJ 순위예요, 순위. 지금 BJ 순위, 지금 아프리카 TV에 BJ들이 10만 명 정도 돼요. 예, 근데 그 중에 지금 2,306회예요. 2,306위. 2,306등. 예,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가 2,306등이에요. 예. 730회, 730회, 730회. 지금 730회를 결방 않고 개근하고 있다는 거. 놀랍죠? 안 놀란가? 다리양님, 희정님, 문학상 33개 타면 우리 완전 할머니 될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내년에는 다 완성해야지. 자, 꿈가백님, 다리양님, 난 할매인데요.
벌써 할머니인데요. 서희정님, 교수님 살아계실 때 33개 타야 할 건데요. 아랴치님 신기하네요. 다리양님, 꿈배근님 그런 할머니 말고요. 아라치님, 어떻게 저렇게 그릴 수, 이리와, 이리와. 아라치님, 이리와. 맨날 물어봐, 맨날. 맨날 물어봐. 그러면, 맨날 물어봐. 넘겨, 넘겨. 자, 다리양님, 오, 파세요. 꿈가백님, 아라치님, 파스텔 색깔로 그리면, 그림입니다. 네. 다리양님, 희정님, 저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뭔 소리요? 아직 손주가 없다고? 다리양님, 아라치님, 컴퓨터 치고 들어가세요. 교수님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오늘 많이 오셨네요. 오늘은 13분 오셨네요. 네. 꼬전주님, 아라치님, 오백님. 오백님, 결석하지 마. 예, 네, 송실님, 이치로사님. 이치로사님, 결석하지 마. 서희정님, 오사이님, 오이사님, 낮잠 자고 꼭 들어와요. 7694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리양님, 꿈과백님, 오늘은 이인화님 안 오셨네요. 예, 함께 해주시고요. 자, 꿈과백님, 난꼭 타고 말 거예요. 다리양님, 함께 도전하세요. 33개 문학상. 여러분 꼭 도전하세요. 다리양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8개잖아. 8개면 이제 뭐몇개안 남았잖아. 15개 남았잖아. 25개 남았나? 25개. 자, 여러분. 자, 오브를 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별풍선 쏴주신, 다리양님, 그리고 송실님, 그리고 오늘 시 교정료 별풍선 쏴주신 다리양님, 꼬전주님, 서희정님, 복 많이 받을 겨,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 3개 이상 꼭 타게 될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라. 짠짠짠, 짠짠짠. 나와라.